지역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바로 소비하는 로컬 푸드 방식은 도내 영세 농가의 판로 역할을 톡톡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해왔던 터라 계약 연기 사태가 타격이 큽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로컬 푸드 운반 차량이 운행을 멈춘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선별하던 작업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 가득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원주푸드 종합센터인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주요 거래처는 지역 내 학교 94곳. 계약이 연기돼 급식이 중단되면서 하루 피해액만 1억 원에 달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11명 중 7명이 일찌감치 휴가를 떠났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좀 많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대고 있던 소규모 농가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내 공공급식센터 모두 문을 닫아 판로가 막히면서 농민들은 논밭을 갈아엎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매시장에 헐값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철 농산물이다 보니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도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전체적으로 벗어나가는 양이 없어요. 그냥 저온 저장고 꽉 차 있습니다. 도둑. 특히 로컬푸드는 지역 농가와 지역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4곳 있으며 소규모 농가 3,000호가 농산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